홈페이지입니다. 네, 오늘도요 제프 부연장이 배달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스토어 만나봤는데요, 바로 제 차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로 준비하게 된 제찬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올해 들어서 드라마 촬영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 앨범 발매를 위해서 곡 작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해서 좀 바쁜 하늘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화보를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화보를 딱 아침에 와서 찍었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되게 나른한 분위기로 찍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개구진 분위기로 찍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스마트한 분위기로 찍고 네 번째는 힐링 감성적인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하나하나 각기 다른 매력이 담긴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옆에서 딱 지켜봤는데 감독님들이나 작가분께서 아 이게 그만 찍으면 너무 완벽하다. 너무 원래는 굉장히 저희 대관 시간이 굉장히 롱런타임 길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끝났어요. 아 너무 완벽하다고 지금 힘들 게 없다고.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너무 완벽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진철 씨께서 처음 공장장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저의 첫 번째 솔로 데뷔 앨범이 제이시 팩토리라는 앨범인데 이제 팩토리가 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이시 팩토리의 공장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 앨범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이번 솔로 앨범의 기대 포인트가 있다면? 기대 포인트 제가 앨범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수록이 다섯 곡이 되어 있는데 다섯 곡 다 다른 느낌을 드려서 이제 원하는 음악을 골라 들으셔라 라고 좀 기획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곡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아 결국에 다 들어야 된다. 네, 다 듣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듣고 왔거든요 솔직히. 아 진짜요? 저는 그중에 어쩜도 좋고요. 네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시간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정말 제 취향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지찬 씨께서 가운데 탁 서가지고 시계처럼 돌아가는 게 아 저는 굉장히 와라는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또 헬로예요. 네네. 다섯 곡 중에서 타이틀곡이 굉장히 고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헬로라는 타이틀곡은 이제 타이틀로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했던 곡이었어요. 아 헬로라는 곡을? 네. 이제 헬로라는 곡을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수록곡으로 생각을 하고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곡이었어요. 일단 헬로우라는 곡은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인사를 하는 곡인데요. 이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저 자신을 표현하고 저 자신을 또 인사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즐기자라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미 너무 멋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겨. 즐겨? 네. 헬로우라는 곡도 챌린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챌린지 여기서 간단하게 네네네. 그 챌린지를 되게 쉽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입을 가려주시고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쿵 터뜨려주시고. 아. We can make it and drop it. It's gonna be poppin'. 쿵. 와. 이거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도 정말 쉬울 것 같아요. 네, 좀 힙하지만 쉽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남녀노소가 정말 따라하기 정말 너무 좋은. 자 우리 이제 디키즈 데뷔 이후 첫 솔로 데뷔 앨범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 솔로 주자라는 게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팀 활동할 때보다 더 재찬이라는 사람의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음원 오픈 날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데뷔를
4년 6개월이 됐는데 데뷔를 한 지. 네. 이제 첫 번째 데뷔 앨범이 나오는 것처럼 떨렸던 것 같아요. 아, 나 그 기분 알지. 6시 오픈했죠. 맞아요. 그래서 6시 되자마자 저도 뮤직비디오 보고. 네. 또 이제 근데 그때 쇼케이스 현장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래서 쇼케이스 준비를 위해서 또 라이브 연습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재찬 씨도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근데 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안 보는구나 그냥. 네. 왜냐하면 이번 앨범의 컨셉도 제이씨 팩토리처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컨셉인데 이제 사실 댓글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렇게 뭔가 신경을 쓰면 써갈수록 뭔가 나의 정체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를 잃어가는 기분. 네. 그래서 최소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이 순간에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댓글은 재찬이스러운 앨범이다. 아 너무 좋은 댓글이다. 네, 뭔가 재찬이가 앨범 낼 거라면 이렇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찬이 100% 적중했다. 맞아요. 오. 그런 댓글이 저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 너무 행복하겠다. 네. 아, 그럼 이제 딱 재찬이 앨범 딱 내기 전에 멤버들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멤버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뭐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뭐 뮤비 촬영장에 놀러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또 전화해서 응원해주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좀 소소하지만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이 종곡 자작곡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타이틀곡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이씨 팩토리이다 보니까 뭔가 재찬 군장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전곡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 앨범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네. 그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영감을 저 어디서 받나요 근데? 근데 사실 저는 대단하신 작곡가분들처럼 천재가 아니라서 아유,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그 곡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트랙을 듣고 이건 되게 사람 노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네. 하면 그 사랑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찾으려고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찾고 또 그 사랑에 관한 가사를 쓰기 위해서 또 미디어도 되게 많이 시청하고 또 그 미디어에 대한 댓글이나 반응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MBTI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영감은 주로 이제 인간이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찬 씨가 T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 완전 T예요. T가 아마 한 80 후반대고 F가 완전 조금 나올 거예요. 비 오는 날 예를 들어서 머리를 했어요. 네. 너무 슬퍼서 머리를 했어요. 재찬 씨는 뭐라고 할게요? 비 오는 날 머리를 했구나. 뭐, 딱 슬퍼서 머리를 했는데? 아 슬퍼서 머리를 비 오는 날 슬퍼서 머리를 했는데 슬프면 머리를 왜 할까? 이게 문제야 티들은 뭐 슬픈 일이 있었구나 약간 그 정도 근데 이랑 아이랑 동시에 써 있더라고요 프로필에 보니까 아 제가 이랑 아이랑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딱 진짜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가운데 있는 거 완전 가운데예요 아, 완전 극아이였는데 네.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연기에 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나 아이에서 연기가 굉장히 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도전하게 된 건지 근데 사실 원래 연기에 네.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네. 웹드라마를 하나 찍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웹드라마를 보고 많이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오. 근데 이제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가수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직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점점 뭔가 재밌게 빠져들고 해서 지금은 또 열심히 재밌게 감사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른 매력이 뭘까요? 가수는 3분 안에 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저 그쵸?
이렇게 뭔가 텐션업을 해야 되는 거라면 연기할 때는 되게 표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되게 그냥 이 내가 표현하는 텐션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면 연기는 표정 하나, 눈썹 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디테일적이다. 네네네. 드라마 촬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점? 사실 제가 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지금도 사실 현장 나가면 선배 형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형들이 있어가지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재찬 씨의 요즘 고민 혹시 있을까요? 요즘 고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해서 너무 좋다.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있겠지 뭐 다 해결되겠지 운명인 것보다 그런 성격이라 고민, 요즘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한 유들유들하구나. 네. 그렇다면 이런 재찬 씨한테도 컴플렉스가 있는지? 제가 컴플렉스라고까진 아닌데 네. 정말 저도 바뀌어보고 싶은 게 저는 요즘에 MBTI로 얘기하면 F가 돼보고 싶어요. 한번 공감을 하고 싶구나. 네네. 왜냐하면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요즘 들어 내가 지금보다 공감을 더 잘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가 궁금해지긴 하죠. 저희가 또 퓨터 뮤직 코리아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최애 사진과 나의 지금 꾸는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 나의 최애 사진. 지금? 어, 네. 포토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아, 네. 저는 네. 그러면 보여드리면 제가 정말 얼마나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네. 저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오. 약간 MG샷을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건가 MG샷이? 아니요. 아니 너무 약간 이런 아 요즘 이게 MG샷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MG샷 같이 생겼어요. 카메라 한 이렇게 네. 아 요즘 MG는 약간 위에서 꼽는구나 카메라를. 네. 오. 오. 아마 저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피드 보실 수 세 번째 피드에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지금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최고 네 말하신 거죠. 본인 곡 빼고 얘기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근데 사실 노래를 검색해서 안 듣고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지고 AI가 해주는 대로 듣는 거네. 완전 아 하트 눌러놓은 곡을 하나 설명해드릴게요. BRB의 Do Me Right. 근데 사실 모르겠네. 저는 그냥 딱 들으면서 그냥 좋은 곡 있으면 하트 눌러놓고 이 노래가 왜 좋았었는데? 그냥 딱 느낌이 가서 마음이 가서 마음이 가서? 네. 지찬 씨 마음속에 드는 그런 노래 스타일은 어떤 노래 스타일인가요? 저 조금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미니멀? 미니멀하지만 사운드적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악기나 뭐 트랙에서는 좀 미니멀 입니다. 자, 2023년 이제 하반기가 들어왔어요. 네. 하반기인데 재찬 씨의 이제 계획, 앞으로 활동 계획. 일단 JC팩토리가 발매가 되었으니까 JC팩토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작품도 열심히 찍어서 또 새로운 캐릭터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앨범도.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드라마는 안 들어가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24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포토뮤직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화보와 인터뷰까지 열심히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과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가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도 저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찬 씨와 함께하는 네, PNK 꽃집 뮤직 코리아였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겠나요? 안녕! 안녕!